조선시대 제2대 정종 업적. 정종은 조선시대의 두 번째 왕으로 그의 통치 기간은 짧았지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업적이 있습니다. 1388년에는 정종이 순군부만으로 도만호 왕안덕과 함께 여문방의 옥사를 방문하며 국가방어에 헌신했습니다. 그해 7월에는 절제사 유만수와 함께 해주에 침입한 외적을 퇴치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1390년 1월 정종은 창왕을 폐하고 동양왕을 옹립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추충여절이 위공신에 책록되고 밀직부사에 임명되었습니다. 정종은 국정개혁에도 노력했습니다. 그는 밀직부사로 지밀직사사 윤사덕과 함께 외적을 격파하고 한물직사사 및 삼사오사 등의 중요한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1392년 조선왕조가 개국하면서 정종은 영안군에 봉해졌습니다. 그는 의흥친군이절제사와 의흥삼군부중군절제사로 진급하여 군사 분야에서도 활약했습니다. 1298년 8월 정종은 제1차 왕자의 난이 성공하면서 세자 책봉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반대하였지만 정안군의 양보로 세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한 개월 뒤에는 태종의 양위를 받아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정종은 국정개혁뿐만 아니라 문화와 지식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집현전을 설치하고 장서와 경적의 강론을 주도하며 향약재생 직성방을 편찬하였습니다. 조례상정도감을 설치하여 관인의 권력을 제한하는 등 국가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업적들을 통해 정종은 조선 초기의 국가 안정화와 행정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